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 하는데요. 근데 이게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도 간단하지 않을 수 있긴 해요. 제가 그럼 생방을 해보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질문을 몇 번씩은 듣게 돼요. 바로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책을 왜 읽으세요, 혹은 뭐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가, 뭐 이런 등의 질문들을 받게 되죠. 뭐 그때마다 다양한 답변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근데 사실 이유는 많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이유, 저도 책을 읽는 이유는 당연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생각한 한 가지 이유 정도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해요. 이게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최대한 조리 있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려운 걸 좀 좋아해요. 네, 그 어려운 것이라는 거는 뭐 반드시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주로 좀 대답 없는, 그러니까 답 없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은 사실 하나의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죠. 책은 의외로 답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특히나 소설의 경우에는 답보다는 어쩌면 가능한 질문들을 더 던져주죠.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속죄를 읽으면서 진정한 속죄라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 행복과 불행 중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나은 것일까? 행복과 불행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 또 엘저넌에게 꽃을 같은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똑똑해지는 게 마냥 좋은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듯이 정말 다양한 책들은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답은 있어요. 답은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마치 수학 문제처럼 하나의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책을 읽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마련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워낙 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거나 입장 표명을 강경하게 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만, 나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고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라고 할 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의 성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한번 비유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방울 하나가 종이에 탁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물방울이 종이 위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퍼지겠죠? 그러면 이 물방울이 퍼진 이 흔적은 그 물방울의 자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물방울을 떨어뜨려도 모두가 제각각의 모양이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 하나하나 없어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본다면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및 자아,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이 자취를 뻗을 것인가, 흔적을 뻗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의 테두리를 어디까지 뻗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에서 어떠한 곳에서는 예라고 대답을 해보고, 어떠한 곳에서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보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내 나름대로의 테두리를 만들어가면서 나라는 흔적을, 자취를 마련해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끝없이 대답을 하다 보면은 귀엽고 여러 물방울 중에서 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물방울의 흔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은 거고, 저라는 사람의 흔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할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와 같이 살아가지만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감정적으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나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한 순간들이 많은데,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하나의 경향성이 보일 것이며, 그것이 곧 나라는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용이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 이외에도 다른 여러 콘텐츠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변을 해보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소설에서 한 권의 책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정말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소 어렵게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를 알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나를 알기에도 참 턱없이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 외에도 책을 읽는 이유 다양하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혹은 읽지 않으실 이유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가장 클 수도 있긴 한데 무엇보다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아니겠어요?